293쪽, 여기 중간에 본문부터 읽을 차례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저인이 위선이 시 여인 위선자야니 고로 군자는 막대호 여인 위선이니라. 취저인이 위선. 남에게서 취해서 이 위선, 선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해서 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여인 위선자야니 남과 더불어 열자는 여기 주해 보면은 허여한다 또는 도와주다 이런 뜻으로 이쪽에 풀이를 했어요. 주해를 허여할 허자 허락할 허자 도울 조자로 봤어요. 그래서 여인 위선 남을 도와서 선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서 남이 선을 하도록 도와준다. 다른 사람이 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니 그러므로 군자는 막대호 여인 위선이라. 여인 위선 남이 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여인 위선보다 꼭 그것보다 막대 더큰 일은 없는 것이다. 더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막대호 여인 위선이라. 남들이 선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군자가 하는 일이 더큰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는 유허야며 조야라. 여기 여인 위선 할때 더불어 여자는 허락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다. 허여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그가 선을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선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취피지선이 위지어 암. 취피지선. 저 사람이 하는 선을 취해서 위지어 암. 내가 그것을 행한다면, 이 소리예요. 저 사람이 선을 하는 것을 내가 취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그 선을 행한다면, 즉 피익권어 위선의니 이것은 저들이 선을 하도록 더욱 권면하는 것이니. 남들이 선을 더잘할수 있도록 더욱 권면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을 하는 것을 취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이 선하는 것이 더 좋구나 훌륭한 것이구나 하고 더욱 스스로 권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시 아조 기위선여라. 이것이 내가 그 선을 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남들이 선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능사 천하지인으로, 능히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개, 번호, 위선하면, 모두 선을 하도록 권면한다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잘할수 있도록 그것을 권면한다면,
군자지선이, 군자의 선이 숙대어 차리오. 이보다 더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숙대어 차리오. 군자의 선이 이보다 더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경원 보씨 말하기를, 경원 보씨 말하기를, 순지 취인 이 위선은, 순임금이 취인, 남에게서 취해서 위선, 선을 하는 것. 순임금이 다른 사람에게서 취해서 선을 행하신 것은, 초, 애당초, 미상, 유, 조, 인, 위선, 지, 의라. 애당초 처음에는 일찍이 남이, 다른 사람들이 선을 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뜻. 조, 인, 위선, 지, 의. 다른 사람이 선을 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뜻이 처음에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야. 초, 비상, 유, 조, 인, 위선지, 내하라. 애당초 그 순임금이 이 남에게서 선을 취해서 행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선을 잘하도록 도와준다는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 추설, 기사라. 맹자께서 그 일을, 기사, 그 일을 미루어서 설한 것이다. 그 일을 더, 미루어서 그 뜻을 더, 깊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추설, 기사. 그래서, 이 위, 취저인, 이 위선이, 그래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해서, 취저인,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남에게서 취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 그것이 바로 내 조인지 위선이라. 그것이 바로 남들이 선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선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것을 미루어 이야기해서, 순임금이 남에게서 취해서 선을 행한 것을, 그것이 바로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으로 여긴 것이 되는 거예요. 인, 오취, 인지, 선, 이, 위선하야. 내가, 오취, 인지선. 내가 남들의, 다른 사람의 선을 취해서, 오취, 인지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위선, 선을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의 선을 취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 천하지인으로, 그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개, 번호, 위선이면 그 모두 다 선을 하도록 권면한다면, 즉, 이것은 곧 시, 성인, 성기, 성물지사라. 이것은 성인이 성기, 자기를 완성하고 또 다른 사물도 이루어주는 일인 것이다. 성기, 성물. 중용에 나오죠. 성기, 성물의 일인 것이라는 거예요. 고로와 그래서 말하기를, 군자의 선이 숙대어 자리오 하시니라. 무엇이 이것보다 큰가? 라고 말한 것이다.
사장은, 이 장은, 온, 이 뒤에 끝까지 문장 전체를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했냐? 성현, 낙선지 성이. 성현들이 그 선을 즐거워하신 그 정성이, 낙선지 성이, 선을 즐거워하신 정성이 초모 피차지 간이라. 그 애당초 피차의 간격이 없었다. 성현들이 선을 좋아하는 데는 이선, 내선, 이런 그 피차의 간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선을 공으로 여겼다는 거죠. 고로 그래서 기재인자를 그 다른 사람의 남들에게 있는 것 그것을 유어 기어 그것을 나에게 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남들에게 있으면은 그게 남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곧 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겼고 또 제기자를 나에게 있는 선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을 유의 급어인이라 그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함이 있었다는 거야. 그것을 2장에서 전체를 말한 것이다. 원이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이 장의 뜻이 성현들이 선을 즐거워하는 그 정성이 애당초 피차의 간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 그것을 가져와서 여유롭게 있는 것, 그 선을 여유로 있는 것으로 여기고 또 나에게 있는 것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미쳐가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주자와 주자 말씀하시기를 우문 선언즉 대 앞에 나왔었죠. 운임금은 선한 말을 들으면은 절을 했다라고 한 것은 무슨 소리예요? 앞에서 그 운임금께서 선한 말을 들으면 절했다고 한 것은 그것은 유 저의 준하. 그것은 그 뜻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뜻을, 마치 뜻을 드러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 여인 등은, 순임금이 그 남들을 도와서, 남들과 더불어서 선을 같이 했다. 여인, 선, 여, 인동이죠. 선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했다. 또한 이것은 시, 자연, 기상이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기상이다. 자연스러운 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임금과 순임금의 이 선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서 얘기한 거죠. 성인지 배. 성인의 그 결함은 고추러 성이라. 진실로 그 정성스러운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 선한 말을 들으면 절했다고 하는 그 행동은 참으로 그 정성스러운 뜻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나 배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 용모간에 이것은 그 용모간에 니 견득 행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용모간에 그것을 행한 것인지 행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니견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선을 행한 것인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인가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한 말을 들으면 절을 했다 그러니까 선을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순족, 순임금 같은 경우에는 소리예요. 약순족, 순임금 같은 경우에는 진견어 행사 절하. 참으로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한 곳을, 응? 그것을 행사, 그 일을 행한 것을 볼수 있었다는 거죠. 왜? 선여인동, 선을 다른 남들과 같이 행했다고 하니까, 응? 거긴, 선을, 행한 것이 그말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기미선즉, 자기가 아직 그 선함이 없으면, 선하지 못하면, 자기가 미선이면 사기지 미선. 나의 선이 그 부족한 것을 버린다는 거야. 사기지 미선. 나의 선하지 못함을 버리고 사기지 미선. 이 종인지선, 남들의 선함을, 다른 사람의 선함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기 종인이죠. 이걸 줄여서 이제 사기 종인. 그러니까 나의 선하지 못함을 버리고, 나의 사욕을 버리고, 종인지선, 다른 사람의 선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사, 인유, 그리고 또 인유선즉, 남에게 선함이 있으면, 남들이 인유선이면, 다른 사람이 선함이 있으면, 즉, 취인지선, 그 다른 사람의 선을 취해서, 취인지선, 남들의 선을 다 모두 취해서, 이위 기지선, 이위 기지선하니 그것을 나의 선으로 삼았으니 위 기지선 다른 사람의 선을 취해다가 그것을 나의 선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 인 나거 견취가 그 남들이 들고 한다는 거예요. 견취. 그 여기서 견은 피동의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기 선이 취해지는 것, 그것을 즐거워했어. 그 순임금이 그 백성들이 선을 하면은 그것을 취해다가 다 행하셨으니까 백성들이 나의 선을 임금이 취해서 그것을 솔선해서 하시니까 그걸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인락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취해지는 것을 자기의 손이 취해지는 것을 즐거워했으니 변시 허조 타위선이라 이것이 곧 허조 허여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위선 선을 하는 것을 그 자체가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선을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임금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하는 것을 취해서, 그것을 자기가 행하는 것이 곧 남들이 선을 하는 것을, 그것을 전면해주는 결과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집주에, 집주에, 소위, 이른바, 성현으로, 겸, 자로, 우순, 하야.
그 성현으로 맨 앞에 자로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자연은 남들이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죠. 또 운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절을 하고, 순임금은 백성들과 더불어 그들의 손을 취해서 손을 솔선수범하고, 이세 사람, 이것을 이세세 성현을 겸해서 말하니, 언지하니, 3인이, 이세 사람이 또 천심, 대소, 부동이나 그 얕고 깊고 크고 작은 것이 같지 않지만, 그 도량이 신천, 천심, 대소, 이것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깊고 얕고 크고 작고 이런 것이 세 사람의 성현이 같지는 않지만, 기 낙선지성, 그 선을 즐거워하는 정성, 그기 낙선지선은 계무피차지가 아니라 모두 피차의 간격이 없었다. 계무피차지가 아니라 모두 피차의 간격이 없었다. 말 2꾼은 마지막 그두 꾼은 간설순이라. 도리어 그 순의 순임금에 대해서 간설, 간단하게 설한 것이다. 이 마지막 두 꾼은 순임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한 것이다. 이두 꾼은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 여유가 되고, 나에게 있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다 라고 이 말한 이 두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임금을 그 간단하게 설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의를 달고 있어요. 신한진씨 말하기를 순사 우어 무하고, 순임금의 일은 순사, 순임금의 일은 우어우, 운임금보다는 그것이 앞되는 거예요. 더 훌륭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우사는 운임금의 그 선언을 듣고 절을 한그 일은, 우사는 우어 자로보다는 더 나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나 학자지 희현 희성, 배우는 사람들이 그 현인을 희구하고 성인을 희구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지 희현 희성의 미유 무기서자라. 미유 없었다는 거예요. 그 차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차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배워 나간다는 거죠. 상인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순욕 배리, 그 자기의 사욕을 쫓고, 풍욕, 배리, 이치를 등진되는 거예요. 이치를 버리고, 또 휘과 식비하야, 휘과 허물, 허물을 휘자는 숨기죠. 자기의 허물을 숨기고, 식비, 그릇된 것을 꾸며서, 식비. 그래서 시 자로지심, 그 자로의 마음을 자로의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시 자로지심, 그 자로의 마음으로 봄에 이상 배치원을 이미 서로
배치가 되거나. 자로는 허물을 들으면 기뻐했다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사욕을 따르고 이치를 거스리고 또 허물을 숨기고 잘못된 것은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 이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로의 마음으로 보더라도. 그러니 하감 언 순우사리요. 어떻게 감히 순임금이나 운임금의 일을 말할 수 있겠느냐?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자로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미 거기에도 배치가 되는데, 어떻게 감히 그 순임금, 성인의 순임금이나 운임금의 일을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필선 반드시 먼저 망사 극기연후에 그 사욕을 잊고 극기 자기의 욕심을 다스린 이후에 극기 연후에 망사 극기 연후에 능, 지공. 능이 지극히 그 공평함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지공. 공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사욕이 없어야, 공에 이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능이 지공. 공에 이르러서 자연 무사라. 자연이 하다 벗게 되는 것이다. 자연무사라. 고로 그러므로 필여 자로지 그 기사라야. 반드시 자로와 같이 먼저 자기의 사사로움을 극복해야 그 기사라야 시 점능 여 성인지 여인 이공이라. 그래야 비로소 점차 능히 그 성인들이 운하 순이 순임금이 행한 그 성인들이 행한 여인 위공 그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위공 위공은 위선과 같아요. 그 공을 하는 거 선을 하는 거. 거기에 차츰차츰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자로처럼 그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이 극복돼야 비로소 이런 성인의 그이 여인 위공 그 남들과 더불어 선을 공적으로 그 하는 그러한 경지에 차츰차츰 이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과 같이 할수 있는 것이다. 신한 예시 말하기를, 신한 예시 말하기를, 어록의 운, 어록의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삼자 본인은 그세 사람의 본뜻은 지시 취인, 이나 다만 남에게서 취하는 것이나 다 남에게서 취했죠. 허물을 듣고 선언을 듣고 선언하는 것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서 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유 천심 다만 얕고 기품이 있고 거기에 얕고 그 경지에 얕고 기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위선은 그래서 남들과 더불어 선을 행하는 것은 내시 바로 맹자 재첩 1의 이 발명지라. 이것은 곧 맹자가 재첩 1의 그한 뜻을 거듭해서, 재첩, 거듭첩자요.
대첩 1위. 그, 한 뜻을 그, 거듭해서 밝힌 것이다. 여인위성, 남들과 더불어서 선을 행했다고 한그 뜻이 바로 맹자가 이러한 그한 가지 뜻을 거듭해서 발명한 것이랍니다. 즉, 차조하야, 이 조목에 나아가서, 즉, 차조, 이 조목에 나아가서, 이증 집주지서라면, 그것을 가지고 집주해설을 증명하면, 증 집주지설, 집주해설을 증명하면, 즉, 시삼인, 이세 사람이, 개유낙선지성이라, 모두 그 성을 즐거워하는 정성이 있었던 것이다. 세 사람이 다 공통되게 성을 즐거워한 정성이 있었던 것이다. 자로는 나고 무은 인 고지이 유가 자로는 즐거워한 것은 무엇을 즐거워했냐면은 무은인 고지 남들이 알려주는 것을 듣고 무엇을 허물이 있다는 것을 남들이 허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듣고 즐거워했으며 우 나고 무은 인지선언이 대학. 또 운임금은 그 다른 사람들이 착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즐거워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절하는 걸또 즐거워해서 다 즐거워했다는 거죠. 낙자가 다 있는 거예요. 자로 락, 우 락. 그러니까 남들이 착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절하는 것을 그것을 또 즐거워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순락, 순인은 뭘 즐거워했느냐? 취인 이 위선. 남들에게 취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해서 선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소유, 선심이나, 비록 얕고 깊음이 있지만, 소유, 선심이나, 시계, 제인자. 이 모두 남들에게 있는 것이 유이유어 기하라. 모두 나에게는 여유가 되는 것이었다. 말 읽고, 마지막 말의 끝에 한구절, 이른바 제기자 유이 급어인 나에게 있는 것이 남에게까지 미쳤다라고 한 것이 마지막 한 구죠. 그것은 바로 내 시, 신명 거듭 밝힌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맹자 제첩지의이다. 맹자가 거듭하신 뜻을 또 그것을 재차 말씀하신 그 뜻을 거듭 밝힌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일 뿐이다. 보시운, 경원 보시 얘기하는 거야, 앞에 주에. 위말 입구가 개단설 우라 함은. 마지막 두구가 그 순임금을 간단히 설한 것이라고 그 경원 보시가 그 여기 앞에 세 주에 이야기했죠. 그 말은 절공위원이라. 내가 보기에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응?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닌가요? 순임금을 단순하게 설하려고 이 두구를 쓴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앞에 지금 그 맹자의 뜻을 거듭 밝혀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앞에 지금 그
신한 예시가 쭉 말하고 있죠. 자기 생각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맹자의 뜻을 재차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맹자가 하신 말씀을 밝힌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같이 보죠. 맹자왈 백의는 비군 불사하며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의는 비기군 불사 그 인군이 아니면 그 섬길만한 인군이 아니면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기군이면 불사하고 비기군 불사하며 또 비기우 부루하며 그 버탈 만한 사람이 아니면 벗을 하지 않았으며 비기우 부루하며 또 불리버 악인지 좋아야 그 나쁜 사람의 조정에 불립 서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서지 않았습니다. 불립 악인지 좋아야 나쁜 사람의 조정에서는 거기에선 쓰지 아니하고 또 불여 악인지 언 하더니 그 악한 사람과 더불어서 여악인 말을 하지 않더니 불여 악인 언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버 악인지 좋아야 그 악한 사람의 조종에 서서 이버 악인지 좋아야 여 악인 언 호대 이렇게 돼 있죠. 그 나쁜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하는 것 그것을 여이 조의 조관으로 어떻게 여겼냐면 마치 그 조의 조관을 갖추고 조의는 조정에서 입는 옷이죠. 조복. 그 다음에 조관. 그 조정에 쓰는 관을 쓰고 좌우 도탄함. 그 진흙과 탄 숯구덩이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의 조정에서 서 있고 또 나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그 조복과 조관을 쓰고 진흙과 숯구덩이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오악지 심하야. 미룬다는 거예요, 추. 오악,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추, 오악지 심하야.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타, 생각하기를. 여, 향인 입에. 그, 동네 사람들, 향인들과 더불어서 서 있음에. 기관, 부정이어든 그 관이 바르지 않으면 그 향인도가 서 있을 때그 관이 바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했냐면 망망연 거지하여 망망연하게 거지 떠나가서 망망연하게 떠나가서 약장 내원하니 맷자는 더럽힐 맷자요. 마치 장차 더럽혀지는 것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 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약장 내원하니 식으로 이 때문에 제후 수유 선기 사명이 지자라도 비록
유선기 사명. 그 사명을 잘해서. 사람이 잘해가지고 이르더라도. 그러니까, 사명은, 요즘 얘기하면 이제 사정장, 임명장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이제, 어떤 고위직에, 모시겠다고, 그 임명장을 잘해가지고 보내오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 사정을 잘해서, 사명을 잘해가지고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불수야 하니,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받지 아니하였으니, 백인은. 이 불수야, 그 받지 않은 것은, 그 불수야 자는 희역 불설 치유인이라. 이 또한, 그것을 불설 취의, 그 나라는 것을 불설, 깨끗하게 여기지 않았다.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불설. 그것을, 나아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이 또한 그것을 나아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불설. 깨끗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이런 뜻이. 좋음은 좋다. 오악은 상거성이다. 오악은 상성과 거성이 되는 거예요. 하여자 매 막비반절이다. 매는 막과 죄의 반절이다. 아래에도 하여자는 아래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여자. 도는 리아라. 도는 지능 리자죠. 지능이다. 지능. 향이는 향리지 상이냐라. 향이는 그 고을의 보통 사람들이다. 망망년이 떠나갔다 그러죠. 이거는 거의 불고지머라. 떠나가면서 뒤도 안 돌아보는 모양이다. 불고지머. 돌아보지 않는 모양. 매는 오야라. 더럽힌다는 뜻이다. 매는. 더러울 뱉잖아요. 설은, 여기 불설이라는 말이 나오죠. 불설의 그 설자는 조시와 조시는 말하기를 결야라 하고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하고 응? 설이 깨끗하다는 뜻이 있다라고 하고 설문에는 왈 동작 절절야라 하니 설문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동작을 절절하게 하는 거. 이게 절절은 뭐 급급하게 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을 아주 급급하게 하는 거. 그런 뜻이 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설치는 여기 본문에 불설치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불이 취지 위결 나아가는 것을 깨끗하게 여겨서 이 절절어시 여기에서 이에 대해서 급급해하지 불 앉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나아가는 것을 깨끗하게 여겨서 깨끗하면 그것을 뭐 급급하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여기고 이에 급급해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불설치의 뜻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아가는 것을 깨끗하게 여기지 않았다. 또 나아가는 것을 이것을 깨끗하게 여겨서 거기에 급급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자와 주자 말하기를 세지소위 청자는 대상에서 이른바 그 맑다고 하는 것은 청빈하다고 그거 하는 것은 불취 악인이요
나쁜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이요. 약 손사령이 내자면. 그런데 만약 사령을 잘해서 오면, 이소래요? 잘 대우해서 모시고 가겠다고 본다면 고 유시 취지라. 참으로 때에 따라서 거기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총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과는 그 나쁜 사람한테 나가지 않는 건데 혹시 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도 사정을 잘해서 오면은 때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 막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유 백이 불현. 오직 백이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 백이 불현하니 백이는 그러하지 않았으니 차기 소이 위 성지 청해라. 이것이 바로 그 백이가 그 성지청, 그 성인 중에 그 청, 맑은 청이라는 칭호를 얻은 까닭이다. 성지청자라고 하거든요. 백의를. 성인 중에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령을 잘해 오더라도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아해의 불설지의도. 유아해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도 여견이라. 또한 그와 같다. 또한 그와 같다. 신한진 씨 말하기를. 차는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백이지 청과 청엄, 백이지 청, 백의의 그 청렴함이 어머악, 그 악에 아주 엄격해서, 그 나쁜 데에는 아주 엄격하잖아요. 여기까지 읽어야 되니. 어머오악, 그 악을 미워하는데 아주 엄격하다는 거예요. 백의의 청렴함이 어머오악, 악을 미워하는데 아주 엄격해서, 그래서 이 불경 여인 그녀라. 가볍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무리하지 않았다. 가벼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무리지어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엄격해서 악을 미워하는 데는. 그래서 성지청야라는, 성지청자라는 칭호를 얻은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아해에 대해서, 유아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불수옥을 하며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무엇을? 옥을, 더러운 인군, 그 더러운 군주를 섬기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아에는. 또, 불비소관하야. 불비소관. 그 작은 관직도 소관, 작은 관직도 불비, 낮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뭐, 관직의 지위가 낮아도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 불운, 현하야. 그, 나아감에, 그, 자기의 어짐을, 현명함을 불은 숨기지 아니해서 지인 불은 현하야. 자기의 현명함은 그래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 기도하며 반드시 그 도로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현명함 숨기지 않고 자기의 그 밝은 이치 그대로 그 도리를 행했다는 거죠. 피리 기도하며 또
유일이 불어나며, 유일. 남길유 빠질 일자인데, 여기 주해에 보면은, 유일을 방기라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일은 방기하라. 추방하고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해를 달았어요. 그래서, 유일이 불안하며, 자기가 어떤 직책이 있다가 추방당하거나 또는 버려지더라도, 그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애궁이 불민하더니, 아주 그 궁핵을 곤궁하게, 곤궁함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근심하지 아니하였으니, 걱정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경우를 당해도. 고로,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위여 아위 아니. 너는 너고 나는 나니.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야. 이위여 아위 아니. 수, 간석, 나정어, 아, 측, 인들. 인들. 비록 단석도 다 벗는 건데 단석은 팔뚝을 드러내는 거, 팔을 드러내는 거를 단석이라고 하고 나정은 몸을 드러내는 거를 나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아침 내 옆에서 아주 팔뚝을 걷어붙이고 옷을 걷고 또 몸을 벗은들 이 소리예요. 벗은들 그러한들 언능 매아제리요. 이 언능매아제려 네가 어떻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팔뚝을 걷어붙이고 옷을 벗은들 네가 어떻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니 그렇게 말하니 그러므로 유유연 유유하게 이 말미암을 유자는 그 아득할 유자와 같이 썼어요. 아주 유유하게 요즘 쓰죠. 유유하게 여지 회의 불 자실은 가야 그와 더불어 함께 하더라도 유유하게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더라도 스스로를 잃지 아니하였으니 스스로 올바른 것을 잃지 아니해가지고 원이 지지이 지하니 원은 당길 원자인데 가지 말라고 붙드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멈추게 하면 원이 지지. 당겨서 그치게 하면은 그쳤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원이 지지자는 원이 지지 지자는 그들이 당겨서 멈추게 하였을 때 그것을 멈춘 것은 시역 불설 거인이라 이 또한 그 떠나가는 것을 불설 좋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 또한 떠나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잡아서 좀 계십시오 하면 있었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죠. 유아해. 그만큼 이제 아주 융통성이 이때 자기의 도를 잃지 않으면서 잘 좋아하는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유아해죠. 일은 음이 일이다. 단은 음이 단이다. 석은 음이 석이다. 나는 노과의 반절이고,
정은 음이 정이다. 그죠? 언능지 언은 언능지언 언능 언능 언능의 그 언은 어건의 반절이다. 좀더그 발음에 대한 내용이. 유하에는 노나라 대부 전금이니 노나라 대부 전금이라고 하는 자인이 거유하이 시해야라 그 버드나무 밑에 살았다는 거예요. 거유하. 그러면서 시해야라 시호를 해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호를 받기를 해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하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노나라 대부 전금이었다. 불운현은 그 어진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불왕도야라. 도를 굽히지 아니한 것이다. 불왕도 도를 굽히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야. 유일은 방기야라. 유일은 추방하고 버리는 것이다. 액은 곤야라. 액은 곤고한 것이다. 곤란한 것이다. 민은 우야라. 민은 걱정하는 것이다. 이위 1호 지언능매야제는 여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여기서부터 네가 어떻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그이 문장의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해지 언야라. 그건 유아의 말이다. 유아애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냐. 거기까지가 유아의 말이다. 간석은 노 비야라. 팔뚝 빗자요. 팔뚝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정은 노신야라. 몸을 드러내는 것이다. 유유는 자득지무라. 자득한 모양이다. 아주 유유하게 응? 스스로 자득한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해는 병 거야라. 함께 거처하는 것이다. 함께 거처하는 것이다. 같이. 불자실은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불실기정해라. 그 발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올바름을 잃지 않는 것이다. 원이 지라는 그 당겨서 그치게 하면 그쳤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무엇을 말한 것이냐? 욕거이 가리하라. 그, 가고자 하다가도, 그, 가류, 머물게 할수 있다. 만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가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그치게 할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주자왈, 주자왈. 지인 불운현은 나감의 그 자기의 현명함을 숨기지 않았다고 그 말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변시 피리 기도니 반드시 그 도로서 하였다는 것이니 현명함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그 도를 유아애가 자기의 도를 지켰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도로서 했다는 것이니 인유소견하야 사람 남들이 보는 바가 있어서 남들이 보는 바가 있어서 불금발출 금발출은 금은 기꺼이 그것을 발출, 드러내, 나타내는 것, 금발출. 그러니까 남들이 그, 보는 것을, 그것을,
기꺼이 드러내지 못하고, 어? 남들이 본다고, 자기의 도를, 기꺼이 드러내지 못하고, 상유소 장이면, 오히려 그것을 감추는 것이 있으면, 남들이 본다고 해서 자기의 현명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감춘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변시 왕도니라. 이것이 바로 도를 굽히는 것이다. 요한은 현명함을 드러내서 도를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현명함을 감추지 않았다. 문 질문하기를 집주에 위 부른 현은 집주에 그 현명함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불왕도야니 도를 굽히지 아니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의심컨대 위 여하문의 그 아래 글과 더불어서 필이기도의와 그 반드시 그 도의 뜻으로서 했다고 하는 그것과 상중,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함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 그 밑에 글에 그 도로서 했다는 것과 그뭐좀 축적되는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Why? 양구 승이나 그두 구절이 서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어지는 것이나 지 읽고 독이니. 다만 그 한글을 지어서 그한 구절을 읽는 것이니 그한 구절을 만들어서 읽는 것이니 문세연야라 그 문장의 세력이 그와 같은 것이다. 문의 세력이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양 두구가 서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다만 그한 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읽게 했으니 문세가 그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불이 아 소위 불의 자 불패한. 불해, 이것을 풀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 불패현, 그 어짐을 가리지 않았다고 그것을 해석하지 않은 까닭. 그 여기서 패자를 쓰지 않고 은자를 썼잖아요. 불은현. 그 은을 숨기지 않았다고 그랬지, 그것을 가리지 않았다고, 이것을 풀이하지 않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 하문의 이른바 아래 글에 말하기를, 필히 기도라. 반드시 그 도로서 하였다. 라고, 이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약작패현이면, 만일 그것을 은현이라고 안 하고, 패현이라고 썼으면, 그, 현명함을, 가렸다고, 했다면, 있었는데. 그러면은, 즉, 함은, 아래, 글도, 부동의리라 같지 않았을 것이다. 아랫글도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 되는 거예요. 불운현은 그 현명함을 숨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불, 은, 피, 기현이라. 그 현명함을 숨겨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당염, 만일, 만약에 기, 자기가 마땅히 청렴해야 하나, 각 일이 좌우하고, 도리어 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고, 자기가 마땅히 청렴해야 하지만은, 이를 쫓아서 스스로를 더럽히고, 또, 기당 용이나, 자기가 마땅히 용맹해야 하지만, 도리어 각, 이, 겁, 자처지리는, 도리어 그, 겁내는 것으로 스스로 처하는, 겁을 자처함으로써, 겁을 자처하는 그러한 부류들은 이것이 내시 은현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현명함을 숨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청렴해야 하는데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더럽히면서 부정한 짓을 하고 또 용맹하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겁쟁이처럼 처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명함을 숨기는 것이니, 시 왕도야라. 이것이 곧 도를 굽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도를 굽히는 것이다. 이 패자하고, 가릴 패자하고, 숨기는 자를 비교해서, 소지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는 뭐라고 했냐. 타인 불수 오금. 다른 사람이 그 더러운 인군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러운 인군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불비 소관이면 그 작은 관직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아의 아닌 다른 사람들 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 더러운 인군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은 관직을 낮게 여기지 않는다면, 필지어 무진이나 반드시 구차하게 나아가는 것에 이르렀을 것이다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유아의 즉 불운현하고 그 현명함을 숨기지 않고 타인 견 단석 나중하여 또 다른 사람들인 경우에 타인 그 팔뚝을 걷어붙이고 그 옷을 벗은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여지 해적 그들과 같이 하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그옷 벗은 자들과 같이 한다면 이 소리야? 그러면은 필지어류 그 반드시 유에 이르렀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탕함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거죠. 음란함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거죠. 필지어, 류. 그런데, 유아의 즉, 불자실. 아니, 유아에는 스스로를 잃지 아니하였으니, 스스로의 도를 지켰다는 거죠, 유아에는. 그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그들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자기 도를 잃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 차기, 토이, 위, 성인지, 하여. 이것이 그 유아애가 성인 중에 그 파가 된 까닭인 것이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조화롭게 지내면서도 자기의 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애가 성인 중에 파의 위치를 칭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호 상인지 화야라. 보통 사람들의 화와는 다른 것이다. 유아의 화는 보통 사람들의 화와 다른 것이 그것이 성인의 화인 것이다. 신한진시 말하기를 차언,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해지화는 그 유아의 화라고 하는 것은, 관이 초중하야, 너그럽게 그 민중들과 초해서, 이 불경 여인 전야로, 그 가볍게, 사람들과 더불어 그 관계를 끊는 것, 그것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가볍게 함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유아에는 너그럽게 민중들과 같이 해서 그 가볍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아니한 그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